이틀 전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공천 결과에 반발했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특정 인사를 사천하려 했다는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직접 나섰습니다. 당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서 당규가 보장한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비례대표 공천이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 없이 객관적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면 그걸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도 맞습니다.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는 충정이었습니다. 주기환 전 광주 시당위원장 등 호남 인사와 국민의힘 당직자가 당선 안정권에 배치되지 않은 걸 지적한 거라고 했는데 호남 출신 당직자 외에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 추천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해법이 나온 당일 당내 갈등 확산으로 비칠 수 있는 이 의원의 반발 배경엔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의 어제 이 발언이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거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대통령실과 소통이 없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자신이 받아 적는 하수인은 아니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당 화합을 져야 하는 일이 가슴 아프다며 반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후보 35명 명단과 순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 장애인 최보윤 변호사, 탈북민 출신 연구원 박충권 씨가 1, 2번 앞순위에 배치됐고 진종호 전 대한체육회 이사 4번,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8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단 발표 뒤 공관위원이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 반발했습니다. 비례를 2번 연속 배려하지 않는 관례가 깨졌다. 비대위원 2명이 포함됐다며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과 한지하 비대위원이 포함된 걸 간접적으로 문제 삼은 겁니다. 험지 호남 인사와 당직자 배려가 부족하다고도 했는데 24번에 배치된 대통령 측근 주기현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의 공개 반발은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문제를 두고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 직후 터져나왔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내홍이 터져나온 당일 공관위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을 취소한 장해찬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시민사회목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1번, 민주당목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를 2번, 새진보연합목 용혜인 의원을 6번에 배치하는 등 비례 후보 30명을 확정했습니다. 조국혁신당 20명 후보 순번은 오늘 밤 발표됩니다. SBS 안지입니다.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조정해 발표했습니다. 호남 출신 인사를 홀대했다는 비판에 국회의원을 지낸 조배숙 전 전북 도당위원장을 원내 입성이 유력한 13번에 신규 배치했습니다. 기존 13번 후보였던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21번으로 밀렸습니다. 당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수용됐습니다. 당직자 출신인 이다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존 23번에서 17번으로 순번이 올라갔고 23번은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 받았습니다. 다만 국민의 미래를 탈당한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은 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해소된 만큼 기존 발표 순번에 대한 지적을 일부 수용하면서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정 인사를 사천하려는 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비례대표 공천이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며 호남과 당직자 출신 인사들을 비례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협의 없이 객관적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도 맞습니다.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는 충정이었습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명단 조정으로 여권에 남은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